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국도화학, PI 첨단 소재, 비올, 대덕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화학인데요. 네, 인도와 중국의 수요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는 에폭시 캐파가 부족해서 이를 순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와 높은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전자제품 생산기지 이전 등을 감안한다면 인도 내에서 에폭시 수요는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폭시의 인도 수요는 2027년까지 연평균 8%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차는 인도의 높은 성장을 전향해서 25년까지 인도 내 에폭시 캐파를 2배 이상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설이 완료되는 25년에는 전체 캐파의 11%를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성장과 동사의 성장이 궤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적 투자 포인트는 21년 발주된 선박용 에폭시 매출 본격 인식 시점이 도래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부족 이슈 완화에 따라서 완성차 생산량 증가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터빈용 고부가 에폭시 판매 증대로 고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도화학은 풍력발전 블레이드용 에폭시를 덴마크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글로벌 업체 쪽에 공급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기부터 수요 개선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률이 75%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원가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서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가동률 확대 시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에 원재료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 하반기 이익 개선 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업의 정상화와 함께 신규 어플리케이션향 소재 공급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배터리 절연용 필름과 애플의 비전 프로를 포함한 XR 기기용 소재 공급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꾸준한 증설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개파를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납품 중인 PI 바니쉬의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서 본업의 개선과 소재 및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